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테러 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진행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3일 방송된 JTBC의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테러 방지법을 두고 팽팽한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이날 유 작가는 테러 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국회의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테러 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라면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수 있는 건첫 번째 천재지변, 세 번째가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의 합의한 경우로 이 둘은 아니다 라고 직권상정의 요건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또 바로 두 번째인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건데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냐라고 반문을 했는데요. 그러면 썰전도 방송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날선 비판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변호사는 사실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한다라면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누군가가 소송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서 복잡한 절차를 설명하면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 작가는 국가 비상사태면 국가 안위와 관련된 법에 따른 지침 또 매뉴얼도 있다라며 공무원 비상근무, 군은 데프콘 발령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국회의장 빼고는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도 이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데가 없다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전 변호사가 헌법 37조 2항에 보면 법률로서 필요한 경우라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하자 유 작가는 그렇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또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헌법이 침해할 수 없도록 면시하고 있다라고 답해서 아주 팽팽한 그런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의견은 좀처럼 좀 좁혀지지 않았었는데요. 다만 테러방지법 통과에 앞서서 이를 막기 위해 야당이 벌인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전 변호사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국회를 지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전 변호사 역시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국회의원들 참 부지런한데 그동안 너무 논 것이 아니냐 또 일하는 국회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전 변호사와 함께 유 작가도 비슷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는데요. 유 작가 역시 독일 등 유럽 의회 사례를 들면서 되도록 많은 시간을 국회에서 법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나가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